자, 10번 보니까 얘는 지금 그 접속사의 위치, 그 적절한 접속사를 집어넣는 그런 문제예요. 뭐 접속사 문제건 어떤 뭐 내용을 집어넣는 문제이건 상관없이 첫 번째 문장은 정독을 하고서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정독을 해보니까 In the 1980s, 1980년대 The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ev began loosening censorship of the media. 아, 그러니까 소련의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뭐했나? loosening, 완화했어요. 뭐를? censorship of media. censorship. 요거는 꼭 암기해야 될 단어죠? 예, 검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언론 검열을 완화시켰습니다. 오케이. 내용 파악이 좀된것 같고. 그 다음에, however, 네모칸. 그러나, The policy brought about unintended consequences.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With greater freedom of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보다 더 커다란 자유와 함께 people became increasingly disillusioned with their leaders. 아,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disillusioned. disillusion 하면 뭐죠? disillusion with까지. 아, disillusion with 하면은 어디 어디에 환멸을 느낀 이런 뜻이에요. 혹은 일루전이었던 뭐 이렇게 그 환시 같은 거니까 그걸 디스. 그게 이제 소위 콩깥뿌리 벗겨지는 거죠. 뭐와 벗겨졌냐? 리더에 대한 콩깥뿌리 벗겨졌어요. And soon they began demanding a complete change of government. 곧 그들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완전한 정부의 변화에 대하여. 빈칸. The policy of freeing the press. 그러니까 언론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이 lead, 이끌었어요. led to the Soviet Union's demise. 그러니까 그 소련의 demise. demise 하면 그게 뭐죠? 예, 멸망, 사망, 종말 이런 뜻까지 있죠. 그러니까 소련의 종말로 이끌었습니다. 자, 각각의 뜻 챙겨보니까 granted는 뭐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ultimately 결국 이런 뜻이고 by contrast 그에 반해 To illustrate.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이거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 거니까, ultimately가 되겠죠. 예. 요걸 챙기셔야 돼요. 예. 시간의 경과. 그래서 답은 B번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접속사건 뭐건, 그 빈칸의 위치나 어떤 내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일은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죠?